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의 키워드는 간단하네요. 볼터치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화장할 때 볼에다 터치하는 그 볼터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사실상 앞서 이제 뭐 실적주 얘기해 주셨는데 네. 화장품주에서 이미 실적주로 52주 신고가 찍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화장품 섹터 중에서는 뭐 색조 위주로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사실상 기초 화장품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좀 주요 이벤트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PC라든지 이런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은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지 않을 까 싶거든요. 네네. 근데 화장품주에서 일부 종목군들은 지금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후발로 이제 막 뛰어가 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 특히나 이제 OEM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경에 대한 이런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고 OEM 업체들 중에서 특히나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상 화장품은 과거에는 중국에 굉장히 포커스가 집중이 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기타 북미라든지 일본, 유럽 쪽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좀 핵심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때 증권가 리포트를 좀 살펴보시면 좀 이런 수요 확대에 따른 화장품 쪽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까지 좀 턴이 해준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비중국 지역이 탈마스크화가 굉장히 좀 진행이 되면서 네. 관련된 수요가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뭐 키워드처럼 볼터치, 색조 화장 관련된 회사라든가 아니면 기초 화장품들을 이제 올라가는 시동을 걸고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뒷받침되는 좋은 화장품 관련 종목 어떤 것 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항상 화장품주 들고 올 때는 CNC 인터내셔널과 아이패밀리 SC를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네네. 그 종목군들은 너무 많이 가서 이제 후발로 좀 뛰고 있는 선발대와 또 후발로 뛰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 좋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5월 9일부터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의 탄력도가 여전히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장중에 10%대 급등이 나왔고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뭐 북미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반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 미국, 중국 법인 모두 다 두 자릿수 대 매출 증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북미 인디 브랜드에 대한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글로벌 고객사를 신규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8%대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화장품치고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왔었던 거나 대표사들을 기반으로 이 수주가 확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의류 쪽도 보시게 되면은 뭐 52주 신고가, 영업무역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옷, 신발 이런 쪽에서 정말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신제품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국 지역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라인업들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상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법인이 분기 최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인그루드랩을 좀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이 채널링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일본 지역에서의 좀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메카 코리아를 첫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고 많이 올라간 화장품들 종목보다 이제 조금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주고 계신데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이번에는 토니모리를 좀 토니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밑바닥 원하시면 본느라는 종목 이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후발로 조금 띄워주고 있다가 이제 이거래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주가 탄력성이 좀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상당히 투심적인 부분에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쪽에서는 이제 관광 상권 매출 그리고 수출 확대, 자회사 회복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서 2분기부터도 실적이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지역이 굉장히 좀 다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홍콩, 러시아 등이 이제 이 수출 데이터들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10% 이상대의 성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마진 부분이 수출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에 대한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내수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핵심 자회사에서의 좀 영업 손실이 절반으로 축소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수출을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의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탄력도가 붙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드럭스토어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이제 협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이 일본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 쪽에서 특히나 색조 쪽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이 끌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 면 충분히 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의 저점 대비 100에서 150%, 좀 짧게 가더라도 70% 올란 상황인데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야 막 한 2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상방은 한 30, 40% 정도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7,200원대 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 슈퍼 매물대 뚫어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가 랠리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니모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야 막 출발한 이 종목, 화장품들 중에서도 그래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토니모리와 코스메카 코리아를 하창원 본부장님 보고 계시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불터치, 화장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 드렸는데,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코리아나 보도록 코리아나요?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한때 화장품 반문 판매 쪽으로 이 화장품 업계에서 3위를 기록했던 유명한 업체였는데, 이 반문 판매가 점차적으로 이제 쇠퇴기를, 한마디로 온라인 쪽이 더 강세를 이루면서 좀 사세가 좀 기울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오프라인 피부 관리샵, 이제 이런 것들로 좀 판매를 다양하게 좀 꾸미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터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사업 성과를 냈던 만큼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지금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식약청 인증을 취득해서 신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내년 정도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격도 좀 이제 바닥권역입니다. 그래서 2,900원대부터 2,800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라도 이제 2,800원이 이탈된다면 이제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기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 관점으로 가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한 3,300원 정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시세가 조금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온다면 3,9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